공부는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또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시험을 못 본다. 10중 8구, 10명의 9명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물어봐요. 연산을 꼭 해야 되느냐? 학교와 학원에서는 그런 문제 정말 많이 풀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근데 깨봉에서는 계산은 계산기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연산에 대해 물음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연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미없어 하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게 수학인가? 근데 하도 연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연산을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자,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한 답을 말을 할게요. 결론부터 말을 할게요. 기계적인 연산, 재미없는 연산은 하면 안 돼요. 재미있는 연산, 생각하는 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적인 연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기계처럼 뜻을 모르고 풀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사람은 기계한테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존재예요. 기계처럼 풀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생각하는 연산은 뭘까요? 창의적인 연산이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쓰니까 뇌가 즐거운 거죠. 뇌가 즐거우면 뇌가 발달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있죠. 더하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 397 더하기 158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기계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계적인 방법.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야죠. 397, 아 이건 좀 복잡하다. 간단한 건 뭐가 있을까? 이거와 비슷한 수는 400, 100이 되게. 그러니까 3만 먼저 더하면 400이 되니까 400 더하기 저기 3 뺐으니까 155. 아, 555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은 비슷한 문제는 다 그렇게 해요. 998 더하기 5? 아, 2를 먼저 더하고 1000. 1003. 간단하잖아요? 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생각하는 힘이 생겨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들이 바뀌어도? 이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통 XY라고 써요. 그러면 XY 이런 영어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식이 돼요. 그 식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에 스스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왜? 쉬우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쉽고 간단한 걸로 고칠까? 이런 걸 생각하는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산 참 중요하죠. 계산을 하면서 답을 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연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연산은 재밌게 깨봉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연산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계적인 연산, 짜증나는 연산, 이것을 재미있는 연산, 생각하는 연산으로.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연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빨리 풀고 정확히 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푸는 걸 보니까 한결같이 다른 문제랑 똑같이 풀잖아요. 기계적으로. 하지만 이 문제는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25. 100의 반의 반. 84의 반의 반은 21. 100. 끝! 이렇게 풀면 5초도 안 걸려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풀까요? 사람은 손가락이 10개여서 10진수를 써요. 그래서 10, 100, 1000만을 곱하는 것은 쉬워요. 약속이에요, 그냥. 이 문제를 보고 아, 84에 100을 곱하면 그냥 84, 100. 그런데 25는 100의 반의 반이니까 84, 100의 반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21, 100.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5초 이상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분들. 문제에 곱하기 25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가 나온 거예요. 아무 문제든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풀으라고. 그때는 계산기를 쓰면 돼요. 사람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특성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와 이 문제가 다르다는 걸 안다는 게 그 문제의 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 수마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뿌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학에서의 심리안이자 천리안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 이렇게 25를 곱하면 100을 곱하고 반에 반을 하라. 이런 것 자체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No, no. 아까 무식하게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런 요령은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요령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뿌리를 알면은 가지나 잎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5는 10의 반.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그럼 25는 5 곱하기 5, 10의 반 곱하기 10의 반. 그러니까 100의 반 반. 이 모두가 같은 말이에요. 자,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를 소수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아, 이건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위아래 똑같이 하면 되겠다. 왜? 아래를 10, 100, 1000으로 만드는 게 소수니까. 그러면 바로 나오잖아요. 248. 그러니까 0.248. 엄마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또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시험을 못 본다. 뭐 이런 이야기.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학원도 다니고 문제도 숙제도 꼬박꼬박 잘 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10중 8구 10명의 9명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령과 공식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착착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곱하기든 나누기든 나중에 거듭제곱이 나오든 로그가 나오든 무궁무진하게 쉽게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수학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수학 인생을 결정하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세요. 약속, 둘, 다섯, 열 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상식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응용 분야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의미,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해야 돼요. 무작정 기계적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다음엔 새로운 고민 상담으로 찾아올게요. 어떠한 고민이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봉!